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이에요. 네, 석근영님 안녕하세요. 셀리님 안녕하세요. 코다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킹크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나리님 안녕하세요. 1등은 아니시고요. 석근영님께서 1등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잘 지내셨어요? 이번 연휴는 좀 조용하죠?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으로 병수럴 10월 8일부터 시작이에요. 예, 물론 이제 공지에 밝혀드렸는데 양력이고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의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굉장히 딱딱하게 거의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판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오늘은 또 핸드폰으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저명하신 선생님들의 다른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뭐잘 풀이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제 식으로 이렇게 해본 거고,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조금 들어오는 거 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11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공지를 드렸으니까. 아직 3분 남았어요. 컴퓨터 시간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 영광입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예, 조금 준비 좀 해놓을게요. 혹시 제가 헛소리 할수 있어서 조금 적어봤어요. 낮에 조금 조용한 시간에 이래저래 꼬작꼬작 적어봤는데, 이번 병수를 같은 경우에는 막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고요. 그냥 간목일간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사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다 본인의 그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글자가 왔을 때 내가 유리하고 어떤 글자가 왔을 때 내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좋다 불리하다는 게막 좋은 어떤 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 다잘 풀리고 대박이 터진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나는 지금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더 대박이 터지는 거 없느냐.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엄청 잘 풀린다. 뭐 남들은 부동산 운이 엄청 저조하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안 팔렸던 게 나는 매매 운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선 간목일간 분들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근데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에요. 우선 봄에 태어난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빼주는 게 제가 좀 판서는 안 보이는데, 그 오행 중에서 간목일간들은 일단 봄의 글자를 일간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여름에 해당하는 화 기운이 바로 식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웃풋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화 식상으로 온기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냉기를 저희가 겨울 글자인 수라고 표현을 해요. 물 숫자. 이 수의 인성으로 목 기운을 사실 도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가 보태주고 뭐가 더해주고. 우리 사람들은 소우주다 보니까, 저도 특정 오행이 없거든요. 그 어떤 오행이 없다고 해서 저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사주는 절대로 뭐가 없다고 해서 자기가 뭐 죽는 운명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뭐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성이다, 인성이다, 이런 이제 또 크게 보는 틀이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조금 문제는 돼요. 그건 이제 쓰임새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맞춰서 다 살아가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보태지는 거기 때문에. 자,
늦봄에 만약에 태어났다. 내가 봄은 봄인데 초봄도 아니고 중봄도 아니고 늦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균이 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경자년에 들어온 이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으로 조절을 좀 해주는 게 좋고, 조절이라는 건 이제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약간 차가운 수인성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또 여름에 내가 태어났다, 갑목일간이다. 여름에 태어난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냉기 수인성으로 이 갈증, 여름이면 되게 뜨거울 때 태어났잖아요. 이런 갈증이 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토기운이 조금 오면 좋은 게 진토라든가, 특히 물에 저희가 고지라고 하는 수의 고지라고 하는 진토라든가, 축토는 금의 고지라고 알고 있는데, 진토나 축토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경금이나 신금, 이 관성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겨울이 남았잖아요. 뭐 다른 계절들도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일단 갑목분들만 얘기하자면, 가을에 태어난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을이라고 해서 딱 10월부터 사실 금기운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월에서도 쪼개가지고 한 7월 20일부터 금기운이 사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난 갑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빼어준다는 게 이제 그 아웃풋, 화, 식상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녹여주는 게 정화예요. 정화 상관으로 그 금기운을 반대로 제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금인 이 편관으로 정화를 인도를 해주면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해월, 자월, 추월 이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두리뭉실하게 녹여주는 게 정화 상관이에요. 정화 상관으로 춥지 않도록, 너무 추우니까, 냉기니까, 생명력이 이렇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는 잘 때잖아요. 저희가 겨울이라면 겨울잠 자는 거니까. 그때는 그 인성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무토예요. 여기서는 무토는 갑목일간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 무토로 막아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주만으로 저는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점성학 별자리로 치면은 저는 어느 년에 태어난 무슨 별자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코끼리 다리 부분만 가지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채팅방 읽어볼게요. 아 이제 3분 지났네요. 쭉 들어오셨는데 자,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잡음이 들어간 건 이럴까봐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거 쓴 이유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자, 갑목분들한테 이번 경자년, 특히 병수월은 어떨 것인가. 을유월을 이미 지금 지나고 계시고 을유월이 아직 마감이 되려고 한다면 10월 8일 이때가 돼야 이제 절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긴 한데 을유월이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나 뭐 별 문제 없었다, 지낼만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왔고, 천간으로, 천간은 오행으로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술월이죠. 병술월이라고 하면 이 술토라는 거는 재성이에요. 현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갑목일간 이 양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절태양의 양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화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이 병술월의 병화 같은 게 조우의 역할을 해주는 글자거든요. 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월, 유월, 술월 중에서는 저는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한 달이 이렇습니다. 쭉 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 30일 동안이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고저가 있어요. 그 고저를 봐서 손님도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술월을 그 원령연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짧은 게 가운데 있는 정화 부분이고, 앞에는 신금 부분의 9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정무니까 무토가 나중에 오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술월이라고 해서 수가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해자축 월에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아까 제가 금기운이 4, 5, 미의 미월에서도 딱 절반인 7월 20일부터 금기운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수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사실은 수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봐야 해요. 이걸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늘 제가 이제 강의라던가 다른 상담이나 말씀드릴 때는 수월에 태어났으니까 수를 가지고 볼력을 있다가 이제 정화만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추워진단 말이에요. 저 지금 긴 옷 입었잖아요. 가을에는 당연히
홈쇼핑 보시면 겨울옷을 이미 팔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추우니까 저희는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게 수가 와서 그래요. 수는 신월부터 디지털처럼 딱 잘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미월 절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7월 20일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8월 초순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다시 7월 중반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저조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막 안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주변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나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로워집니다. 앞달에 비해서는 갑목일관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갑목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달이 됩니다. 자,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10월 8일부터, 이거 양력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신금이 사령을 합니다. 신정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은 관성, 즉 정관이에요. 갑목일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9일 동안 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막 이해 안 풀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예민해져요. 우리가 30일 동안 같진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조금 누르라는 거예요. 명상도 좀 하시고 음악도 좀 들으시고 좀 쉬어가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10월 17일부터 20일 동안은 딱 3일인데 짧다면 짧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상관이에요. 정화라고 했죠. 정화. 정화는 상관이에요. 화니까. 3일 동안 내가 주변을 위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더 내어주는 그 형국이 많아지고 주변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또 내가 먼저 쓰임을 당하는 거니까 이리저리 불려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예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는 어떠냐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입동까지는 이제 무토라고 하는 편제가 들어와요. 무토는 수기운이 냉기를 막아주는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을보다 추워지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18일 동안 장장 외롭고 고독하지만 정진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돼요. 갑목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수기운을 막아주는 무토가 사령을 하기 때문에 겨울생들하고 수가 너무 왕한 거, 왕한 그 갑목일관 분들. 뭐 해월에 태어났다거나 자월에 태어났다는 게 아주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어요. 18일 동안은 조금 숨쉴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안 차서 힘들었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환할 때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막막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는 조금 숨쉴 틈이 생긴다. 어떤 지원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꿈이 잘 맞거나 또 직관이나 예리한 촉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민감해지고 잘 맞고 예리해지고 사람 봤을 때 어떤 그 앞날에 대한 촉이라고 하는 거죠. 아 뭔가 되겠다 아니면 아 저건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요. 그게 갑목일관 분들의 이번 병수란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지막 고관이겠죠.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아이고 석권형님 많이 힘드셨군요. 저는 신월 때가 많이 힘들었고 6월 때는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 저는 기토거든요.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신월, 6월이 사람들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분은 당연히 저랑 일관이 다르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운드 모니터링 해본 거 괜찮네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을목분들 이제 얘기를 할게요. 스피커 잡음이 심해요? 잠시만요. 모니터링 할게요. 아 제가 뭐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옆에 지금 노트북이랑 같이 켜놨는데 지금 깨끗하죠? 네, 뭐가 잡음 일으킨지 알았어요. 아, 살짝 뭘 틀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지금 깨끗하죠?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운드 완벽하니까 또 계속 진행할게요. 을목분들 이제 진행할게요. 을목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도 화가 식상은 맞아요. 근데 병술월이잖아요. 그러면 음양이 다른 것이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지지에 들어오는 술토 같은 경우는 정제예요. 재성이죠. 그런데 음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양간 입장에서 양포태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임묘지로 저는 일단은 봐요. 이거를 음포태로 그냥 해서 그래서 풀이를 해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거 두루뭉실하게 봤을 때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창조적인 일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 한 달에 관리라던가 어떤 총괄하는 일 그리고 무슨 집계, 결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 업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여러 번 내가 들여다봐야 하거나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자식분들에게 관심이 좀 크잖아요. 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시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업 영역은 초반, 중반, 하반기로 나눴을 때 초반, 중반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하반기부터 풀려요. 그 하반기라는 거는 양력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을 제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리고요. 11월 7일에는 입덩이 들어옵니다. 진짜 겨울이죠. 그때 이제 해월로 넘어가니까.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을목일간 분들이고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약 9일간에 해당하는 10월 17일까지의 첫 구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때는 을목일간 분들이 신금을 만난 구간이에요. 신금은 관성이고 편관이죠. 편관이 들어왔을 때는 극도로 신변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던가 또 길 가실 때 좀 조심하시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만한 요소가 있다면 미리미리 좀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지만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약 3일 동안 요 구간은 정화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옵니다. 정화는 녹이는 거예요. 금의 속성을 녹이는 부분인데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 을목일간 분들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물론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냥 짤막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게 내가 막 어떤 뭐 머리끄댕이 잡힌다거나 이런 괴롭힘은 아니고 3일이지만 내가 희생만 하고 퇴근 시간 거의 다 돼서 어떤 일폭탄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대가 없이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 뭐가 있겠냐면 금전적인 타격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사다난한 게 이 3일 동안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 장장 18일 동안은 을목일간 분들께서 무토라고 하는 정제를 또 만납니다. 이 밑에 있는 장독대 같은 글자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시기고 그동안 어떤 일 때문에 여름과 가을에 무너져 있었던 을목일간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때는 단비가 쏟아져요. 좋은 거죠. 귀인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기회가 찾아오고 운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간단 운세잖아요. 자, 병화는 병술월을 만난 거니까 병화가 같은 병화를 만난 거죠. 사실 병화나 정화일간들 같은 경우는 화일간 입장에서는 같은 불이 들어오게 되면 반갑진 않습니다. 사주는 뭐든지 그래요. 정병화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거가 오면은 별로 반갑지가 않고 다른 거 오면은 반가워요. 남자 여자 이렇게 음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이고 같은 거니까 비견이고 천간으로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양포태로 봤을 때는 병화가 술에서 임묘지를 맞이하죠.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이 정체가 될 수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지인 해당이 돼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병화일간 본인에게 어떤 들어오는 투자의 흐름 같은 것도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입금이 돼야 되는 게 이번 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내가 일을 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띄었다. 아니면 어떤 뭐 작품을 내가 출연을 해서 연예인이라서 연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작품이 이제 끝나서 입금만 되면 되는데 그 입금이
또뭐몇달 뒤로 미뤄졌다거나 아니면 한달 뒤로 또 지연이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병화일간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또세 파트로 또 쪼개집니다. 세 파트. 첫 번째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무려 9일 동안이에요. 이때는 신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구설수나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설수나 시비라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태클을 건다거나 말 그대로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또 없는 소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에 이상이 집중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나 어떤 과정보다 내가 얻는 대가나 이익, 즉 결과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언제 들어옵니까?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회사의 비전이나 어떤 하는 일보다는 내가 받아야 하는 연봉 올리기만 치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게 상대방이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인 20일까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화가 들어오죠.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겁재를 만난 겁니다. 이 기간에는,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동운이라는 건 거래처가 갑자기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A 현장에서 분명히 일을 했는데, 10월 초부터 일을 했는데, 요 기간 동안 갑자기 B 현장으로 급하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현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출장을 안 갔던 분인데 그냥 고정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출장권이 생겼어요. 외부로. 그래서 뭐 갑자기 좀 다녀와야 된다거나 장거리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게이 구간입니다. 그다음 이제 하이라이트죠.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는 이제 마지막 무토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와요. 이 무토는 식상, 그것도 식신에 해당이 되죠. 일이나 사업에서는 절대 어떤 방해 흐름보다는 좀 순탄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내가 하는 일대로, 그리고 위에서 하는 일대로, 그냥 뭐 순리대로 술술술술 잘 넘어가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 구간만 빼고는 좀 순탄합니다. 이동운 들어온 것 말고는. 그래서 바빠지실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코마미님, 순두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자, 정화분들은 또 어떤 병수리를 맞이를 할까요? 일단 정화일간 입장에서 병술월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술토는 여기서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음부터로 봤을 때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정화일간 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달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 이슈가 있을 건데, 그동안 정화일관 분들이 굉장히 헌신했던 일반 분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감사의 표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화일관 분들께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그런 메시지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볼 텐데, 10월 8일부터 약 9일 동안인 10월 17일까지는 정화가 신금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편재를 만난 거예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또는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수도 있겠죠. 본인의 그 액땜을 하는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구간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신뢰를 쌓고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미 지금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냥 말실수를 한다거나 본인이 마음에 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된 일에 뭘 뿌린다 그러죠. 그런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세요.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두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인 10월 20일까지 이때는 정화가 정화를 만난 겁니다. 정화가 정화를 만나게 되면 내 입장에선 비견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병화일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수 있어요. 정화가 정화를 만난 거니까 정화일간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정미일주라든가 뭐 정유일주라든가 일주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오히려 받게 되거나 아니면
존경을 받는 반전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천간지지를 무시한 게 아니라 병술월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정화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글자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는 또 18일 동안 드디어 무토를 만났습니다. 정화가.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들을 내가 포기를 하고 어떤 뒷일, 그러니까 미래의 그 금전적인 화려한 보상들을 포기를 하고 원위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나 환경들을 일부러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화일관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쪽을 했을 때더 행복하겠다. 이런 직관. 그리고 누군가가 도우러 왔을 때 본인이 일궈서 이렇게 이루는 목표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물어다 주거나 소개를 해준다거나 또더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정화일관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치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정화일관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다 주고 볍씨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더 좋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관분들은 이번 달에 상당히 생각도 많아지실 거고 그리고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한번더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발전적이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화일관분들까지 했고 이제 무토를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무토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술월이 천간으로는 편인에 해당하는 이 병화를 만난 거고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에 해당하는 술토를 만난 거죠. 그리고 임묘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월은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수기운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놓치시면 안 되고. 한달 동안은 또 어떻게 집약을 하냐면 계약이라던가 또 구매하시는 거, 뭐 배송 물건 시킨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거래, 뭐 사무실이라던가 건물 같은 거 매매 운이 있다. 매매하는 과정이 있다. 혹은 어떤 개인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약속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 처리가 좀 지연될 수 있고 늦어질 수가 있고 정체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건에 따라서는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10월 8일부터 이제 9일 동안이니까 10월 17일까지죠. 이때는 무토일관분들이 신금을 만났습니다. 신금은 여기서 상관에 해당이 되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기를 넘기거나 아니면 자식의 도움을 받게 돼가지고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뒤집어진다거나, 자식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나 재능 때문에 그런 위기를 또 극복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인 10월 20일까지에는 무토가 정화를 만난 구간이에요. 정화는 여기서 정인에 해당이 되죠. 3일 동안이긴 한데, 생계나 또 직장일에 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 지금 저조하고 매출이 부진한데 손님이 되게 힘든 손님이 와서 나를 좀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처럼 이렇게 뭐 배달을 한다거나 서비스업을 했는데 그 손님이 나에 대한 어떤 좀안 좋은 것을 또 이렇게 확대시켜서 방송에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거나 본인이 좀 혼자 힘으로는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18일 동안인데 이때는 이제 무토가 무토를 만난 거죠. 비견이 들어온 거고 방해 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방해 작업이라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왜곡되고 지체되고 분명히 사업자가 택배를 시켜서 고객들한테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택배소에서 어떤 화재 사건이 난다거나 아니면 택배가 분실이 된다거나 꼬인다거나 물품 배송 과정에서 뭔가 일이 터져서 그런 왜곡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소송, 또 사업, 또 연애, 건강 이런 것들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두셔야 돼요. 무토일관 분들은. 이번 한 달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11월 7일까지예요. 세 파트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갈게요. 기토일관분들은 병술월이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천간에는 인성에 해당하는, 그것도 정인에 해당하는 병화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지지로는 술토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포태로 봤을 때 양지에 해당이 돼요. 전반적으로 한달 동안은 내가 성찰을 하고, 또 남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런 기운이 상당히 커집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토는 멍 때릴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멍 때릴 때가 좀 있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한달 동안은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만큼 또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균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이나 거래나 또 문서상으로만 어떤 준비해왔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게으름을 부렸던 기토일간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번 한달 동안은 실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시게 된다거나, 자격증을 내가 꼭 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떤 교육과정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분명 뭐할 거야, 할 거야, 월초부터 계속 할 거야, 연초부터 뭐할 거야 했는데, 벌써 지금 9월달 다 지나갔고 10월달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분들,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약 9일 동안 이 기토일간 분들은 식신에 해당하는 신금을 만납니다. 이때는 1년 중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할 수 있어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뭐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갑자기 막삘 받아가지고 막책 보고 밥 먹다가도 막밥 대충 먹고 와가지고 또막 공부하고 막 인터넷 막 출력하고 문제 같은 거 문제풀이 한다고 그렇게 또 지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내 꼬마미니. 저랑 같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동안인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요 구간에는 이제 정화가 만나지죠. 기토랑. 이건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기토일간 분들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직서를 낼수 있어요. 직장을 떠나게 되거나, 그리고 스스로 내가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좀 크게 입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연장자 때문에, 즉, 나의 어떤 직속 상사나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인 이제 또 하이라이트,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는 기토일관 분들께서 무토를 만나죠. 이 무토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분들일 수도 있고, 함께 경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 옆자리에 있는 나의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포기, 나쁘게 말하면 포기죠. 또 폐업, 또 퇴사, 혹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긴 한데 상갓집에도 방문을 할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이코 그러셨군요. 힘내십시오. 또 좋은 일들이 올 거예요. 저희 기토도 부지런하니까. 자, 이번에는 금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금. 경금 분들도 많이 보시죠? 제 베프도, 베스트 프렌드도 경금입니다. 경금분들 입장에서는 병술월이, 천간으로는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관성이 들어온 거예요.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술토는 여기서 이제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양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경금 입장에서. 이번 한 달은 회사가 또는 자신의 어떤 조직이 파워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개인의 운을 커버를 해주고, 또 전반적으로는 중기부터 상승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9일 동안은 이제 경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신금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돼요. 이 9일 동안 겁재의 글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구설이나 시비나 아니면 관지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관지수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는 어떤 차를 몰고 나가는데, 이게 문콕을 해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깜빡하고 이제 그냥 가버려가지고,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거나, 어떤 소송장이 날아온다거나, 범칙금을 내라고 어떤 우편물이 날아온다거나, 난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이거 빚이 있는데 상속을 받겠느냐, 이런 깜짝 놀라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그냥 큰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인 10월 20일까지는 드디어 정화가 들어왔죠. 경금 입장에서는 관성, 그것도 정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경금 일간 분들께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또 결과물도 최상의 결과물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회사에서 아주 몇달 동안 뭐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결과치를 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딱요 3일에 걸렸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어떠냐면은, 경금들이 이제 무토를 만난 구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성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편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계절을 조금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봄에 태어나지 않은 그냥 여름, 가을, 겨울, 요 경금일간 분들은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계약이나 뭐 구매라던가 뭐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적인 부분은 상당히 상성곡선이고요. 다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봄에 그 왕한 목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신금 넘어갈게요. 아, 물론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좀 아프신 분들이나 지금 상황적으로 좀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목기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목을 감추고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어요. 해라던가, 돼지 해 있잖아요. 그래서 갑목에도 숨겨져 있죠. 이제 또 신금일간 넘어갈게요. 신금일간 분들은 병술월을 맞이한 것은 천간에는 병화니까 정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는 이제 술토죠. 술토는 정인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이 신유술의 술은 관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한달 동안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금일간 분들은 자신의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첫 번째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9일 동안은 신금이 신금을 만났어요. 그런데, 올해 경자년이고 지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기운이 이미 또 시작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다툼이 생긴다거나 회의실에서 언성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막그 상사가 나는 한 적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억울한 어떤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경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 경쟁을 하지 않았던 상대인데 내가 이제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회사 생활에서 갑자기 막좀 긴장감이 팍팍팍 튀는 거죠. 괜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인 10월 20일까지는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정화인 편관을 만나게 된 구간인데 승진이나 경력에 부정적인 방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9일 동안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져요. 나를 이제 툭툭툭툭 건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스트레스만 줬다면, 이제는 툭툭툭툭 건드리고, 이제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이라이트.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는 드디어 이제 무토가 들어오고, 이 무토는 여기서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18일 동안인데, 나의 윗사람, 또 어떤 연장자, 회사에서 연장자, 뭐 이사급이라던가 대표님, 이런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서 나에게 부모님에 해당하는 분, 뭐 모시는 시어른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수일간 남았죠. 이제 임수일간 넘어갈 텐데 임수분들 입장에서 임수일간들 입장에서 병술월이 왔다는 것은 이제 천간에는 재성, 그것도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술토는 여기서 관성이니까 편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술이 바로 관대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욕심을 평상시 가졌는지 뭐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오시게 되면은 욕심이 커질 수가 있고, 또 활동도 커져요. 그동안 묶였던 발이 이제 풀리니까. 그런데 결과가 계획만큼은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번 달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첫 번째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9일 동안인데, 이때 임수일간 분들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그 정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과물을 얻게 되고, 이 월초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동상이든 이상이든 나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인기는 올라갑니다. 그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7일부터 20일 동안, 3일 동안이지만 정화가 들어와요. 이 정화는 여기서 이제 정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임합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에서 실수를 이렇게 막할수 있어요. 갑자기 막 덤벙덤벙 거리고, 안 빼먹던 거를 막 저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평소답지 않게 어떤 내가 나답지 않은 말이나 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제가 월초에 인기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런 허당이네. 저 사람 저런 반전이네. 뭐 매력이 있네. 인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또 좋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보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명적이죠. 이런 3일 동안의 일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빼먹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할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이게 10월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온 11월 7일까지 요 구간에는 드디어 무토가 들어옵니다. 수를 막아주는 무토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임수일관 분들께는 편관에 해당이 돼요.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허둥지둥 되셨다면 드디어 이때 정신을 차리고, 18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드디어 제자리를 찾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실직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일을 해야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근데 실직자분들, 특히 죄송해요. 임수일관 분들은, 실직자분들은 취직 소식을 이때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브라이언님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또 후원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춤출게요. 고맙습니다. 힘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남겨놓고 있는데 저도 좀 힘내볼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멘트 미리 적어놔서 좀 부담은 덜해요. 그래서 좀 신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비니님 개수일간이세요? 아, 그렇구나. 개수일간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이번 가을에. 예. 그래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주변에서 개수일간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영리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글자를 뜯어보시면 그 개자 안에 하늘 천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당히 영리하시고요. 하늘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세요. 힘내세요. 자, 이제 합니다. 개술관. 개술관 분들은 병술월, 특히 경자년의 병술월이잖아요. 이 병술월의 병은 개술관들 입장에서는 정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토니까, 여기서는 관성, 그것도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포태로 봤을 때는 계술관 입장에서 이 술이 신유술의 술, 즉 쇠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월 중간부터, 중반기부터니까 아마 17일부터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응원과 지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크게 일이 풀립니다. 그동안 막혔던 게좀 풀려요. 계술관 분들. 그게 10월 17일부터 풀려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디테일하게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9일 동안, 이때는 이제 개수일관 분들이 신금을 만나게 돼요. 이 신금은 인성, 그것도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왜곡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방해 작업도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으실 것 같고, 신금이 왔을 때, 이 신금이, 그쵸, 계수를 버리지를 못해요. 구매라던가, 뭐, 계약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거래라던가, 아니면 개인 간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균열이 생깁니다. 또, 제3자의 이간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서로 생길 수 있고, 사실 대화해보면 다 풀릴 만한 일인데, 그게 개수일관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9일 동안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도요. 나중에 가면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10월 17일부터 약 3일 동안인 10월 20일까지는 정화가 들어왔어요. 정화는 여기서 편재에 해당됩니다. 수입이 들어오고요.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어떤 뭐 로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건 아니고, 위축되었던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업에서 전화위복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뭐 폐업 수순까지 갔다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를 감면을 받는다거나 임대료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떠났었다고 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활동성을 뜻하는 거니까, 큰 활동성이니까, 친구가 한명 떠났다 그러면 나한테 새로운 이웃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플러스 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입동까지는 이제 무토라고 하는 정관이 들어와요. 겨울에 그 차가운 냉기 수기운을 이 무토가 막아주는데, 여름생들은 예외예요. 개수들 중에서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외고, 대부분의 봄하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개수일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막혔던 일들이 거의 뚫려요. 그리고 일이 거의 전반적으로는 잘 풀리실 거예요. 그게 연애사든 사업이든 또 어떤 다른 일적인 부분이든 개인사든 간에 건강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게 제자리를 찾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술가분들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 반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천간분들에 대해서 병술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네, 양력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주저없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영상 올라가면 타임라인을 제가 댓글로 고정을 해서 박아둘게요. 그래서 본인 일간을 그 숫자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의 호수님 오셨어요? 예, 방송 끝나면은 제가 타임라인 달아둘 테니까 그거 찍어서 다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기토하고 경금이랑 잘 맞나요? 라고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베프라고 하시길래 케바케인가요? 근데 안 맞는 경금도 있어요. 예, 안 맞는 경금도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 거의 모든 경금분들 다 맞는데, 정말 상극인 경금도 있었어요. 지금 제 집주인. 죄송해요. 그 집주인분이 제 운세 영상 안 보셔야 될 텐데. 네, 우주인군님 오셨어요. 이제 방송 거의 끝났어요. 다 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참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저 며칠 뒤에 또 방송할게요. 다른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상담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명절 연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한가위 모두 모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방송 때 공지 올리고 돌아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